떨린다. 진짜 떨었어요, 사실. 아, 떨려. 테이핑하고 있어요.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괜찮은 거죠, 지금은? 무릎은 상태는 괜찮은데 이런 스파이럴 할 때 이렇게 한쪽 무릎을 펴고 버티는 게 사실 무리가 많이 왔더라고요. 양쪽 무릎이 조금 무리가 오긴 했어요. 항상 연습할 때도 그 멀미약을 붙이고 했었어요. 먹는 약도 먹고. 왜냐면 스핀을 너무 많이 도니까 이게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피겨 할 때까지만이라도 붙이고 다녀야겠다 해서 거의 제 친구예요. 네. 왔어. 안녕하세요. 나 떨려. 언니, 저는 어제 언니한테 떨려 접어준다고 너무 잘 잤어요. 아니, 나 저번에 진짜 세게 넘어진 거야. 봐봐, 멍 들었고. 근데 아까 달려가지고 멍 들었어요. 멍 들었어요. 이만하게 멍이 들었네. 어렵다. 이건 이렇게 넘어졌잖아. 아니 무릎 보호하려고 이렇게 그거 난리났어. 진짜 좀 걱정되는 게 조명이 핀이 딱 해주잖아. 나 눈 부시면 어떡해? 핀 조명 해가지고. 눈은 부실 텐데. 그 처음 해보니까 조명을. 그렇지. 눈 부시고 어지럽고. 맞아요. 키를 못 찾을까 봐 저거. 일단 오늘 해보고. 어차피 미리 걱정해봤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피겨가 안 되는 거를 저도 알고서 계속 연습하고 사실 연습을 엄청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있지만 떨려요. 진짜 떨렸어. 떨려 보여요, 표정이 지금. 등이! 아, 갈아입으신 거예요? 네. 역시 말대로 시크하네요, 네. 의상이. 여성스러움 보다는 시크한 의상 쪽으로 갈 거예요. 되게 멋있게 하고 싶어요. 와! 혼자 스타일이 그룹이 됐네요. 드림걸즈야, 드림걸즈. 저는 저 옷 입고 스피드 스케이트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어머, 어머,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어머, 진짜 멋있겠다. 멋있긴 하네.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떨려 죽겠네. 얘들아, 뭐해? 떨려? 아니. 아니요? 언니만 떨려, 뭐 이래. 아, 난 쓰리 점프 때문에. 저게 지금 우리가 볼 땐 되게 낮게 뛰는 것 같은데 저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높게 뛰었어요. 그쵸? 맞아. 떨려. 아 근데 저희 선수들도 시합 때 점프가 제일 떨려요. 하긴 평생 그것만 해왔던 선수들도 시합 때 넘어지고 네, 실수하고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네. 아니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드였으면 그냥 사실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몸을 풀고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되게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안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의상도 입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느낌인데 그리고 링크장에서 한다는 이게 떨렸어요. 뭔가 마치 내가 500m를 준비하고 있다 그거 좀 심장 박동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떨리네 지금도. 가시자. 아니 가시자래. 가자. 가시자. 가시자. 정신이 없어. 긴장됐어. 네. 정신이 없었어. 가자. 와우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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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대박. 갈라스 하는 것 같아. 더 떨리네. 잠깐만. 더 떨리네. 잠깐만. 떨려줄게. 파이팅. 파이팅. 여기 갔네. 야 뭐야? 왜 이렇게 더 떨려?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촬영이지. 그래. 아 스태프분들 보고.
얼마나 긴장하셨으면. 와. 와. 10대 바퀴 돌았네. 아, 저 많이 돌았어요. 오. 와, 진짜 뿌듯해. 이렇게 연습한 대로만 다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오, 진짜 많이 늘었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아, 쓰리 점프가 되다 안 되다 해. 그러게요. 왜 그럴까? 언니, 언니. 급하게 안 할수록 더 잘 돼요. 오케이. 시간을 갖고? 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걸어야 돼, 걸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급했어서 그러니까 뭔가 여유를 갖고 하면. 한 번 더. 쭉. 쭉 가서 점프. 맞아요, 이거예요. 길게 쭉 올지. 아, 여유롭게, 여유롭게. 오케이. 네, 맞아요. 오케이. 맞죠? 오. 잘했어요, 방금. 언니, 완전 방금, 괜찮은데? 이거 잘했어요. 그래? 이쁘다, 이쁘다. 의상이 굉장히 이게 아풀거리면서 날개처럼 보이네요, 약간. 어,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두우니까 더 멋져 보여요. 실수하는 게 오케이. 별로 안 보여. 아, 되게 잘하는 것처럼. 아, 네. 자, 자, 더 해야 돼. 오! 음악이랑 동선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동선, 동선. 어, 리허설 또 다시 하시는구나. 네,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우리 처음에 이상호 선수가 연습할 때 기억 나죠? 그거 보면 정말 와, 진짜 맞았네요. 차리네. 어지러워서 길을 앞뒤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어둡고 어지럽고 하니까 내가 가는 방향이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둡고 어지러우니까. 네. 스핀 너무 잘 돌았어, 지금 거. 너무 잘 돌았어. 근데 끝나고 여기가 앞이 어디지? 근데 맞아요. 그거 좀 티가 났어요. 최대한 그냥 아닌 척하고 하면. 근데 언니 그거 공연 때 잘할 것 같아. 그 핀 조명만 하는 거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핀 조명 했어요. 아, 한 거야? 네, 나? 네, 네, 언니 했어요. 나? 어. 네. 언니만 샀잖아요. 넌 몰랐는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는. 나만 했어. 네, 네, 언니만 했어요. 몰라, 기억이 안 나. 했니? 진짜 너무 긴장. 야, 네. 야, 진짜 은퇴했는데 왜 그렇게 긴장하는 거야? 마지막 뭐야, 마지막 핀 조명 나 몰랐어. 언니, 음악 가볼게요. 괜찮아요. 어. 잘할 수 있어요. 어. 화이팅. 어. 그 저 옆에 계신 분들이 진짜 천군만마네요. 네. 네. 어떻게든 긴장 풀어주시려고. 예.
이제. 오, 진짜 멋있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언니, 어디로 가요? 언니, 어디 가는 거야? 언니, 어디로 가요? 언니, 어디 가는 거야? 와, 이거 안 보이는데? 아니, 아니, 안 보여. 아, 이게 너무 어렵다, 근데. 네, 안 보여. 언니, 어디로 가요? 언니, 어디 가는 거야? 아. 언니, 스핀 돌고 어딘지 찾기 어려워요? 어. 언니, 관중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관중을 안 보여, 두고 안 지금. 보여, 그게. 아. 진짜 헷갈려. 안 보여, 언니가 그러면은. 그러면 펜스보다 먼쪽으로 밀면 돼. 아니, 근데 펜스가 두 개잖아. 그래서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앞인지 헷갈리는 거야. 내가 못 찾는 거지. 이렇게 리허설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네, 처음이라. 진짜 이 리허설 하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야, 나 지금 정신 나갔어, 나 지금. 정신이 안 돌아, 어떡하지? 언니, 평소보다 훨씬 잘해. 아니면 여기 하얀 테이프 X 해놓으면 안 되나? 아, 그러니까. 하얀색, 언니 여기 하얀색으로 X 붙여놓으면 돼요. X? 응. X? 네. 임시로 마킹을 해주셨네요. 이거 한 3개 붙여주세요. 하나. 언니, 이것도 놨던데요. 오, 좋아요. 오, 다행이다. 이러면 좀 낫죠. 네, 이러면 좀 낫죠. 네. 언니, 3점부터 갈게요.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아, 저거 확실히 좋네. 네, 좋네, 근데. 스피드 잘 돌아가. 아, 여기가 문제다. 너무 많이 하지만 다리 풀리면 안 돼. 맞아요, 아니야, 이제. 힘은 안 풀. 나 원래 워밍업 진짜 많이 해. 근데 이제 그만. 아, 피겨, 피겨. 네, 피겨는 많이 뛰면 안 돼요. 맞아, 안 돼요. 적당히. 네, 근데 난 진짜 많이 뛰거든. 아니야? 아니요. 충분해요. 지금 언니 잘하고 있어. 네, 그냥 그렇게 간만. 네, 계속 이렇게 간만 잡고 있으면 돼요. 네. 아, 그만하자. 네. 네. 언니 생각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잠깐만. 그만하자.